세계 박람회라는 뭐고 또 역사 속 엑스포는 어땠는지 또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타임라인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1880년대 19세기 말 조선은 일본의 압박, 청의 속박론, 러시아의 남하, 어찌됐건 주변 열강들이 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진짜 이제 좀 어지럽고 힘들었던 시절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혼란 속에서 독립을 위해서 여러 고민들 하던 과정 속에서 미국에 좀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듬해인 1883년 조선은 민영희, 홍영식, 유길준 몽골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을 모아서 외교사절단 보빙사로 임명을 하고 미국에 처음으로 딱 파견하게 됩니다. 와. 이때 이제 한국인이 처음으로 세계 박람회에 참석하는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데요. 당시 미국엔 보스턴 박람회가 열렸는데 이때 민영희 일행이 견학을 했던 게 국내 최초로 참가한 박람회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식 초청은 아니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박람회에 가서 관람하고 또 출품을 한 건데 오, 출품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빙사 일행이 박람회장을 둘러본 다음에 민영희 선생님이 갖고 있던 몇 점 물품을 소개했다고 해요. 뭐 정식은 아니지만 그렇죠.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세계 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건 이때부터 약 1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네. 1893년 시카고 박람회 때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후였습니다. 고종이 드디어 박람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종이 서국물 도입에 관심이 많았고 조미수호 통상조약과 보빙사절단 등으로 미국과 이제 교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정식 초청을 받아서 조선의 국호로는 처음 공식적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약 한 달 만에 시카고 유니언 스테이션 여기 도착을 하는데 한 달. 오. 이 조선 전시실은 이제 길이 500m, 너비 240m. 이 거대한 공산물 전시관 내부에 이제 전시 빌라 구역에 이제 마련이 됐다고 해요. 약 13평 정도 크기였다고 하는데 작구나. 작아요. 기와를 쌓은 한옥 형태로 만들었고 지붕에는 태극기까지 달았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초창기 세계 박람회에선 주최국에게 이 박람회에 전시된 전시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메달을 또 수여하는 메달 이런 네. 또 전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 참가에서 21종의 16개 물품을 전시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무려 5종, 5개. 네, 5종이 이제 박람회 당국으로부터 메달을 받아서 그 우수성이 인정되고 또 평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저는 참 이 부분이 감동적이었는데 그 장학원 악공들이 함께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미국 전시관 앞에서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었던 스티븐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뚱 따당 뚱땅 조선 악을 연주했다고 해요. 그 클리브 대통령이 이제 저거는 무슨 음악인가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우리 가락이 우리 음악이 미국 땅에 울려 퍼진 순간이었죠. 당시 이제 새로운 가락에 서양인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고종 같은 경우는 1900년에 있을 프랑스 박람회에 굉장히 좀 욕심과 열정을 좀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 자주적인 국가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1897년 국호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뀌게 됐잖아요. 네. 본인이 직접 파리 박람회 준비를 지휘하고 어이구. 왕가의 일원을 조선 대표로 참가시키겠다. 약속대로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찬을 네. 파견하게 됩니다. 박람회장 중심과 부근에 독립적인 아예 딱 나눠 아예 세트가 따로 만들어진 거죠. 독립적인 대한제국의 전시관을 마련하게 되고요. 대한제국 수립 이후 자주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하던 당시 상황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전시관 같은 경우는 경복궁 근정전을 본떠서 목조 건물로 아예 딱 새롭게 지었고요. 이게 이제 재밌는 게 한국 건축사상 최초로 해외에 지어진 한옥이라고 합니다. 이번 박람회에 대한제국 정부는 기이한 건축 양식에 옛날 황제들의 집무실을 본뜬 누각 하나를 짓고 그 나라의 토산품과 산업제품의 견본을 전시해 놓았다. 그 견본들은 이 신비로운 지역과의 교류가 계속해서 정착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강하게 일으켜준다. 기이하다, 신비롭다. 그렇죠. 우리 잘 모르고 있구만. 처음 본 거겠지 아마. 그렇죠, 그렇죠. 이 박람회에 출품하는 전시품들은 이제 사실상 고종이 다 선택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왕의 모자, 무기, 가죽제품, 목조각, 도자기, 해금과 검은고, 북 등등등 주로 이제 악기와 자개 외에 또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던 설탕이나 농산물 같은 것들도 같이 좀 출품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진행됐었던 출품 자체는 상품 판매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고 이 국가 홍보 차원에서 이 목표를 딱 정했다고 해서 이 성과를 보게 되면 농산물 가공식품으로 대상, 어이구. 야생작물과 의류로 두 개의 금메달을 거머쥐었고요. 가구, 도자기, 자수, 의복, 종이 등 은메달은 10개. 우와. 그리고 동메달 5개, 장려상 3개까지. 와. 아, 정말 좀 엄청난 성과가 아니었을까
약간 자부심 생기고 성공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1962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 국호로 세계 무대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좀 아쉬워요. 이게 수십 년간의 격차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쭉 나왔으면 좋은데, 네. 그렇죠? 해방 후에 시애틀 박람회에서 신흥공업국으로서 세계 박람회 복귀를 알린 이후에 BIE 공인 엑스포에 현재까지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196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세계 박람회가 공산품 수출에 기반을 둔 고속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서 네. 박람회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이때 막 수출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아, 달려! 막 이렇게 되는 건데 100만불 기념탑! 맞아요, 네. 맞아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박람회가 열립니다. 아. 한국인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데 네. 일본 만화나 이런 보면 정말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유명한 오사카 박람회. 드디어 아시아에서 그것도 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서 열리게 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도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사카 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인 4,150제곱미터. 처음에 아까 13평이라고 그랬어요. 아, 와와다. 이 전시관을 가보면 당시 이제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줄 수 있는 뭐 사진들, 또 고려청자 분청사기 같은 도자기, 갑, 바가지, 집신 같은 생활용품도 있었고 에밀레종 모형 같은 뭐 이런 것도 전시가 됐고 아, 이 오사카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그 3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렸는데 이제 내셔널 데이 각 나라의 뭐 이런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5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날로 지정이 됐다고 해요. 참가 총 경비가 1억 800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 40만 달러 정도 썼다고 하긴 네. 했고요. 1970년대 세입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정부 예산이 62억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그렇죠. 정말 했다고 볼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사카 박람회가 수출 전설의 격전지이고 네. 또한 이제 그 당시 기대였죠.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 많이 소개와 많이 사람들이 놀러온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부는 위원회를 아예 구성을 해서 5만 명 관광객 유치 계획을 실행해 옵니다. 네. 그런데 오사카 박람회 폐막을 2주를 앞두고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 관광객이 몇 명인가 세봤더니 8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사카 갔는데 뭐 우리나라가 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목표가 이제 5만 명이었는데 20%가 안 됐던 거죠. 완전 실패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부가 큰 결심을 합니다. 아, 그동안 이제 외화 전략을 위해가지고 국민들 해외여행 가지 마십시오라고 국가가 억제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문호를 개방하자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중요한 기초가 또 놓아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네. 정부 같은 경우는 아주 좀 포괄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문화재를 보수하고 네. 해외에 또 선전하고 네. 입국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하고 숙박시설과 관광호텔 증축 등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관광업계에 있는 분들의 서비스 교육도 이때를 좀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안 친절하면 안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도 아주 지금 집중적으로 활동 많이 했다고 하게 되고요. 당시 오사카 박람회는 6,421만 명이 방문하면서 정말 대성공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람회로 또 꼽힌다고 합니다. 자, 이제 88 올림픽을 앞둔 1985년 일본 그 스쿠바 박람회에 또 저희가 참가를 합니다. 그 스쿠바 박람회의 주제는 인간, 주거, 환경, 그리고 과학기술 이거였는데 드디어 환경이 나와요. 환경이 나와요, 드디어. 이전 박람회에서는 우리나라 그 전시관의 규모, 얼마나 큰가, 형태를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데 주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서는 그 전시 공간의 연출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디테일로 들어가는구나. 디테일로 들어갑니다. 일단 첨성대, 심벌 마크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크게 성장한 과학기술 또 과실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잠시 주 경기장을 이제 모형으로 만들고 또 100개의 텔레비전을 사용한 멀티스크린을 통해가지고 88올림픽 홍보에도 정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런 노력 끝에 네. 1987년 우리나라도 BIE에 가입하게 됩니다. 예. 뭘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나라에서도 엑스포를 할 수 있다. 이야. 드디어 세계 엑스포와 대한민국이 딱 이렇게 링크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993년 8월 전 세계인의 이목이 대한민국 대전에 대전! 집중이 됩니다. 네. 과학 분야 첨단 기술이 소개됐던 빅 이벤트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저도 갔었던 세계 박람회였죠. 대전 엑스포가 개최됐기 때문인데요. 시카고 엑스포에서 진짜 8칸 규모의 조그마한 기와집에서 참가한 지 100년 만에. 딱 100년 만이군요. 정확히 100년 만에 네. 주최국이 된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이게 공식 명칭은 대전 세계 박람회인데요. 사실 우리는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전 엑스포 이렇게 좀 쓰고 있죠. 그렇죠. 이제 엑스포가 뭐냐면은 엑스포지션 인터내셔널의 준말인데 엑스포지션의 앞머리만 딴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 그다음에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전 엑스포 개최와 동시에 몇 가지 기록을 세웠는데 한국 최초의 엑스포, 그리고 아시아 두 번째 엑스포, 마지막으로는 개발도상국 최초의 엑스포 타이틀을 가져갑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가 또 개발도상국이었죠. 그렇죠. 사실 그 시작은 노태우 정부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또 새로운 업적을 찾는 과정에서 박람회에 눈을 돌린 건데 보통 이게 세트로 본다고 해요. 올림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엑스포를 해야지 이게 완성이 된다. 아, 또 그런 또 문화가 있구나. 도쿄도 이제 64년 도쿄 올림픽을 하고 그다음에 오사카 박람회를 한 것처럼. 뭐 중국도 베이징 올림픽과 상하이 엑스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이 1964년 도쿄 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서 1970년 오사카 박람회를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벤치마킹 한 거죠. 원래 예상 관람객 수가 1000만 명이었대요. 네. 되게 높게 잡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당시 결과를 보니까 역대 엑스포 중 최다 국가인 무려 108개국 그리고 33개 국제 기구가 참가했고요. 참여도 관람객도 무려 1450만 명. 실제로 이제 당시 교통부가 항공사업체들을 통해서 헬기를 운행했는데요. 김포와 잠실에서 대전으로 가는 헬기가 77,000원. 와, 진짜 있었네요? 네. 김해와 부산의 수영에서 대전으로 가는 헬기가 95,000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관광객들이 그렇게 몰려오니까 전 시간마다 이제 몇천 명씩 줄을 이제 쓴 상태가 되겠죠. 대체 이 사람들은 이제 뭘 보러 이렇게 왔냐? 인터넷, 정보통신,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그때 처음으로 대중에게 이제 소개가 됐다고 하는데 2,000대가 넘는 컴퓨터가 쫙 깔려 있었고 뭐 당시에는 획기적인 그 기술이었죠. 터치 스크린. 아, 진짜 세월이 많이 흘렀군요. 그렇죠. 터치에는 지금 아무데나 하는 게 터치인데 햄버거도 요즘 터치 스크린으로 주문하잖아. 아이맥스요. 아, 이때. 네. 그러니까 이제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한테 일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데 이 아이맥스 영화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줄 섰어요. 저 이거 기억나는데 이 대우, 쌍용, 성경 등 당시 이제 아주 유명했었던 대기업들이 이제 이걸 설치했었고 네. 사람들이 이게 가능해? 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밖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저 같은 사람들 포기하고 갔는데 네. 밤에 이제 그걸 기다리고 본 친구들 와가지고 이야 죽인다 하는데 우와. 우리 이제 감이 안 섰죠.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대단하다는 걸 느꼈고요. 또 이때 이건 저는 못 봤었는데 로봇으로 바뀌는 자동차. 일명 로보카였는데 인기가 정말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 로보카가 말도 했다고 해요. 네. 무슨 말이냐? 이 지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로봇이 인간에게 감동을 주네요. 그렇죠, 그렇죠. 엑스포의 꽃 도우미라고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그때 이제 미니스커트로 약간 화제가 됐었죠. 아니, 그러니까 미니스커트로 화제가 됐다. 편집. 실제로 이제 도움이란 말 자체가 처음 생긴 거예요. 네. 지금 대중이 익숙한 말인데 대전 엑스포를 통해서 도움이란 말이 생기게 됐고요. 역대 세계 박람회에서 이제 전문 안내원으로 컴페니언이란 말을 썼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컴페니언 하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좀 쉬운 말이 뭐가 있을까 해서 국민 공모를 진행해서 나온 말이 도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풀어내면 도와주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라는 뜻이고요. 당시 이제 광고를 하죠. 그렇죠. 일주일간 함께 해봅시다 하는데 네. 실제 이제 광고를 하니까 일주일간 무려 2만 2천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서 우와. 경쟁률 30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30대 1 어마어마하네요. 저 같은 고등학생들은 네. 도우미 누나들하고 사진 찍는 거. 근데 제가 진짜 이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친구들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았어요. 왜요? 왜냐? 다들 도우미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다들 도우미들이 그냥 이렇게 무표정한 표정을 찍었거든요. 네. 저만 유일하게 약간 이렇게 살포시 다가와서 웃으면서 찍어주셔서 친구들이 제 사진 찍으려고 네. 찢으려고 지금도 소중하게 갖고 있어요. 엑스포를 계기로 대전시가 굉장히 큰 발전을 했습니다. 아, 주변 엄청 좋아졌어요. 그렇죠. 2012년 여수에서 여수에서 또 한 번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서 총 두 번의 세계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에 또 한 번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한 열기가 현재 너무 뜨겁죠. 뜨겁죠. 네. 여수와 대전 엑스포도 물론 엑스포는 맞습니다. 근데 이건 인정 엑스포라고 합니다. 인정 엑스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 엑스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인정 엑스포가 있고 등록 엑스포가 있는데 뭐라고 할까? 딱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정 엑스포는 약간 마이너리그. 등록 엑스포는 메이저리그. 이거 등급이 또 있구나. 등급이 그래서 규모도 다르고 주목도 다르고 영향력도 정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엑스포, 그 앞선 두 차례 엑스포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 등록 엑스포는 국가 차원에서 주도가 돼요. 등록 엑스포는 개최 기간도 두 배가 더 길고 그 참가국이 자비로 자기네 나라 돈으로 이제 국가관을 건설한다고 하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네?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익이 정말 상상 초월이죠.
가장 최근에 이제 두바이 엑스포가 열렸는데 네. 당시 이제 우리나라 한국관 우리나라가 그 투자한 돈이 얼마냐 400억 원 정도였다고 하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현재 61조 원으로 추정되는 야 1년 국가 예산이 지금 몇 퍼센트야 엄청 높죠? 그렇죠. 61조 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이 된다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고요. 2002년 월드컵 물론이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와우. 2030 세계 박람회가 부산에 유치되면 전 세계에서 국제 3대 행사인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등록 엑스포를 모두 개최한 일곱 번째 국가가 저희가 된다. 우와. 88년 서울올림픽이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 네. 2002년 한일월드컵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견인했다면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는 국민소득 5만 달러. 확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죠. 5만 달러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는 이제 국제박람회기구에 이제 유치 신청을 하면서 이 주제, 박람회 주제를 뭘로 정했냐면 세계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고 제시했는데 그 최종 개최지는 언제 결정이 되냐면 그 현장 실사도 해보고 해가지고 2023년 11월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정부도 이제 11월 개최지 선정 때까지 이제 유치 의지, 역량, 강점 등을 이제 부각을 해가지고 170개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에게 알려가지고 꼭 우리 부산이 유치를 해야 된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반드시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에는 전시관 조성 등 엑스포 참가 비용을 지원하고요. 첨단 기술을 전수하는 등 공적 개발 원조형 엑스포를 또 계획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참 지혜롭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의 힘을 가진 대한민국을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네.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